안녕하세요. 로우메이트 교육 담당자 고우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웨이폼 파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요. 이렇게 처음부터 pressure, flow, volume, waveform이 위치하고 있고요. 단위를 보시면 cm H2O가 pressure, liter per minute이 flow, milliliter가 volume입니다. 그래서 인공호흡기 서보 I나 서보 CG 인공호흡기에서 이제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을 주기 시작하면은 이렇게 타이달 볼륨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요. 플로우가 아주 빨라지게 되고 이제 압력도 들어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호흡의 시작 부분이 있고요.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나는 부분이 있고요. 보시면은 이쪽을 기점으로 이렇게 기점이 생기고요. 여기가 이제 TI, Inspiration Time이에요. 흡기 시간. 흡기 시간. 이쪽은 TE, Expiration Time. 호기 시간입니다. 보시면은 I Ratio가 1:2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I 1:TE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공호흡기가 플로우를 쫙 쏴주면은 이제 기도와 폐 압력에 따라 폐 저항과 이제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에 따라서 이렇게 프레셔가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들어가는 양에 따라서 이렇게 볼륨의 웨이브가 생기게 됩니다. 자, 다시 그럼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저희가 설정한 PB5인데요. PB5고, 모니터링 되는 PB5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가 5라는 걸 뜻하는 거고요. 5만큼의 PB 유지가 되어 있고, 인공호흡기는 양압 호흡이잖아요. 양압. 이제 압력을 주는 건데, 이제 저희가 PB 위에, above PB예요. PB 위에 얼마만큼의 pressure control, 얼마만큼의 pressure를 줄 건가 설정을 20으로 했습니다. 20으로 했더니, 이 PB 위에 이만큼이 5. 이만큼이 5인데요. 다시 여기에 5인데, 그 위에 20만큼의 압을 주는 겁니다. 20만큼의. 그래서 보시면은, 피크 프레셔가 25네요. 이 5랑 20으로 더해서 이총 높이가 피크 프레셔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시면, 여기 작은 숫자로 40이 있습니다. 40은 upper limit을 뜻하는 건데요. 40은 이쪽이 40이 되겠네요. 40이 있는데, 이 upper limit의 기능은, 만약에 환자와 인공호흡기 파이팅이 있거나, 환자가 재채기를 하거나, 어쨌든 압력과 압력이 만났을 때, 압력이 이렇게 솟아오르게 되는데, 솟아오르게 돼서, 이 upper limit에 만나면, 혹은, 압력이 너무나 높게 설정이 돼서 이런 식으로 어퍼 리밋에 만나게 되면은 이제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안 된다고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 프레셔 웨이폼이 동작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플로우예요.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흡기 시간과 호기 시간으로 나눠집니다. 1:2, 1:2로 들어가고요. 흡기 시간에는 플로우가 이제 양의 수로 위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이제 호기를 할 때는 밑으로 쫙 빼줍니다. 밑으로 빼주면서 호기가 이어지게 되고, 다음 흡기 전에는 이렇게 제로인 상태입니다. 이거는 플로우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흡기 전에는 플로우가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않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요 하나, 이 전체를 봤을 때 하나의 호흡 사이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의 호흡 사이클이 잘 유지가 되는 것은 잘 들어가고 잘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다음 흡기 전에 이제 0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0을 유지하지 않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하는데 조금 후에 보도록 하고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이 RR이 20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모니터링에도 RR이 20입니다. 따라서 자발호흡은 없다는 거죠. 자발호흡은 없고 1분당 20회의 호흡이면 60초당 20번, 한 호흡은 3초입니다. 3초. 3초를 1:2로 하면은 흡기는 1초, 1초, 호기도 2초. 이런 식으로 현재 호흡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륨 웨이폼을 보실 텐데요. 볼륨을 보시면 볼륨이 어쨌든 들어가고 나오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되겠죠. 들어간 건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이만큼만 되면은 이렇게 유지가 되다가 다음 호흡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들어간 게 거의 다 나오기 때문에 들어간 게 거의 다 나오고 있고요. 들어간 게 거의 다 나오고 있고 만약에 이 차이가 커질수록 요 설명 안 드렸네요. 이 I랑 E가 있는데
inspiratory tidal volume, 흡기 시 tidal volume이고요. 이건 expiratory tidal volume이에요. 호기의 tidal volume. 어쨌든 들어간 것과 나오는 것에 차가 있으면 뭔가 이제 리키지가 있거나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브에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요 그림은 지금 트리거링이 되고 트리거링이 있다가 설명드리고 요 그림이 바로 들어간 거는 이만큼인데 들어간 건 633 정도 들어갔는데요. 나오는 건 440이네요. 그래서 인공호흡기가 불어 넣어주는 게 633이고요. 환자로부터 나온 게 이만큼이죠. 이만큼이 440입니다. 그러면 약 200 정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인공호흡기 넣어줬는데 환자로부터 안 나왔다. 어딘가 샌다는 거예요. 새거나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문제 찾아줘야 되는데 보통 ET 튜브의 커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거나요. 아니면 서킷의 어떤 부분이 새는 건 아닌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은요. 새는 게 좀 더 심해졌어요. 새는 게 좀 더 심해져서 계속해서 인공호흡기는 이제 원래 이렇게 세팅한 건 아니죠. 원래 한 500 정도의 타이다 볼륨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환자로부터 나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해서 더 많이 밀어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제 보상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환자로부터 나오는 게 없으면 이제 좀 더 많이 넣어줍니다. 좀 더 많이 넣어주는데 나오는 게 아주 빵이네요. 완전히 이제 많이 새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많이 새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플로우를 아주 더 많이 넣어주다 보니까 플로우도 이제 오버레인지 이제 허용 가능한 범위를 넘어섰다는 알람도 뜨고 계속해서 알람이 뜨면서 웨이브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들어간 건 이만큼인데 나오는 건 전혀 없고 플로우도 굉장히 빨라지고 웨이브폼도 이렇게 프레시 웨이브폼도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나오고 있고요. 다음 사진을 보면 완전히 서킷이 빠진 경우에요. 완전히 빠지면은 이제 인공호흡기가 잠깐 동안 작동을 멈춥니다. 잠깐 동안 작동을 멈추고요. 체크 튜빙이라는 알람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들어간 거는 800 정도인데 나오는 건 전혀 없는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서요. 이번엔 빨리 서킷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은 사진이고요. 자, 이번 거 같은 경우에는 리키지가 조금 발생해서 특히 ET 튜브가 새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고요. 현재 프레셔 서포트 모드예요.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 보시면은 이제 약간 이제 환자부터 나오는 건 있는데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ET튜브에서 거의 다 새기 때문에 환자한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굉장히 적게 이렇게 감지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플로우를 아주 빠르게 해서 넣어줬는데 계속해서 타이다 볼륨이 빠지질 않으니까 이제 타이다 볼륨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제 넣어주는데 환자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타이다블륨 들어가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일정한 플로우를 유지해주면서 타이다블륨을 주는 거죠. 사실 이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는 끝내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이클 오프나 엔드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 버전에선 사이클 오프, 최근 버전에서 엔드 인스퍼레이션인데 많은 병원에서는 아마 사이클 오프를 쓸 것 같아요. 이제 용어가 사이클 오프를 지금 설명해 드리진 않고 어쨌든 사이클 오프가 예를 들어서 30% 여기가 이제 100% 지점이면은 여기가 이제 30%라고 봅시다. 100%까지 쭉 올라갔다가 30%까지 떨어지면 호기로 이렇게 쭉 전환이 되는데요. 이렇게 호기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리키지가 있어서 계속 이제 플로우를 넣어주다 보니까 30%까지 떨어지지 않고 뭐 40에서 50%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로 전환이 되지 않다가 최대 시간, 맥시멈 2.5초를 만족하게 되면 그때서야 호기로 전환이 되는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건 이럴 경우에 ET튜브에 거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ET튜브의 커프가 이제 터졌거나 그쪽에 바람 이제 프레셔가 안 들어가 있거나 그래서 굉장히 리키지가 많아지면 이런 현상이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이제 프레셔 서포트에서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다 그러면은 커프 프레셔가 어떤지 커프가 ET튜브의 커프가 괜찮은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렇게 떨리는 경우는 뭐 가슴 마사지를 하는 경우에도 그럴 경우가 있겠지만 이제 여기 보시면 아주 잘게 이렇게 떨리는 게 보통 시크레션 샀을 때 이런 식으로 떨리기 때문에 서킷 안에 서큐션 해주시면 되겠고요. 가끔씩 좀 더 굵게 좀 이런 식으로 물결 치듯이 떨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물이 찬 거예요. 물이 차거나 시크레션 샀을 때 이런 식으로 잔떨림이 생기기 때문에 해결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레셔 컨트롤 모드예요. 컨트롤 모드에서
보시면은 RR이 20인데 여기 22회로 늘어나네요. 이 말은 2회만큼의 셀프 자발호흡이 있다는 거고요. 자발호흡이 없다가 분명 여기서는 자발호흡이 없는 모습인데요. 자발호흡이 있으면 살짝 음압이 걸립니다. 환자가 땡길 때 살짝 이렇게 음압이 살짝 걸리고요. 그래서 핍 아래로 살짝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기본적으로는 플로우 트리거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로우 트리거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플로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감지해 줍니다. 이제 자발호흡이 없으면 플로우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환자에 의한 플로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어떤 색깔이 칠해지지가 않는데요. 저기 보시면 자주색으로 표시가 되면서 셀프 트리거링 마크가 뜨면서 여기 보시면 프레셔가 아래로 살짝 떨어지면서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면요. 그래서 자발호흡이 있으면 이제 빨리 노티해서 프레셔 서포트로 바꿔주시는 게 환자가 이제 호흡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전번 그림 보면 아이레이쇼가 이제 컨트롤 모드에서는 아이레이쇼를 이제 보통 1:1로 완전 정해주고 타이다 볼륨이나 이 피셔 어브 핍이라는 이 볼륨량을 딱 정해주면은 환자가 더 쉬고 싶지 않건 거의 대부분 일정한 양을 계속해서 주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숨을 쉴 때 좀 불편한 경향이 있는데요. 프레셔 서포트에서는 환자가 이제 아이레이션을 정하지 않고 환자가 이제 조금 더 많이 쉬고 싶으면 좀 더 많이 주게 되고 좀 덜 쉬고 싶으면 좀 덜 주게 돼서 어쨌든 환자가 이 사이클을 어느 정도 완전 자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게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셔 서포트로 바꿔주면 마찬가지로 살짝 이렇게 음압이 살짝 걸리면서 플로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플로우 변화를 감지해서 셀프 트리거링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RR이 없겠죠. RR 설정하는 게 없고 이 RR은 다 환자의 자발호흡을 의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살짝 리키지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서포트 모드에서 이 정도는 리키지라고 볼 수도 있고 환자가 들이마시고 내뱉는 그 호흡 양이 매번 다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제 조금 전에 플로우 트리거링에서 프레셔 트리거링으로 제가 바꿨습니다. 파라메터에서 변경을 좀 했더니 이제 여기서 자주색이 없어지고 이 프레셔 웨이브폼에 자주색이 생겼습니다. 즉 프레셔 트리거링을 사용하기 때문에 프레셔의 변화가 있으면 서포트를 해주는 건데요. 아주 이 플로우 트리거링보다 조금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환자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지 이 트리거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변경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자주색이 뜨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T자가 뜨겠죠. T자가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거 어떤 거냐면 프레셔 트리거링에서 그 조금 전에는 마이너스 2였어요. 마이너스 2면은 이제 아주 작은 음압에도 이렇게 트리거링이 되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10으로 바꿔봤습니다. 마이너스 10이라는 음압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10으로 하면은 환자가 이렇게 호흡을 시도를 했는데 서포트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압은 생겼지만 마이너스 10만큼의 음압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는 거죠. 서포트가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호흡이 없으니까 이제 백업으로 프레셔 컨트롤을 넣어줍니다. 프레셔 컨트롤을 넣어줬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테스트랑 당겨서 이렇게 읽어줬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요. 어쨌든 계속해서 호흡 노력이 있는데 서포트가 들어오지 않으면 환자는 숨을 쉴 수가 없기 때문에 트리거 센시티비티를 좀 민감하게 설정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트리거 센서티비티를 마이너스 5로 해봤습니다. 마이너스 5고요. PB 이제 5였어요. PB 이제 5로 유지되는데 PB 5인데요. 5에서 PB 0까지 빼야 되죠. 이제 마이너스 트리거 센서티비티 마이너스 5이라는 것은 이 압력이 마이너스 5. 현재 PB 유지되는 PB에서 마이너스 5, 즉 0이 되어야지 자발호흡을 준다는 거니까요. PB에서부터 0까지 떨어졌을 때 이렇게 주황색이 생기면서 서포트 브레스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트리거 센서티비티를 알려드렸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이 화면에 나타나는 건지 보여드렸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은요. 이번에는 핍을 0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핍을 0으로 줄이면은요. 이런 식으로 핍이 이렇게 줄어드는데 제가 조금 이제 그 테스트랑을 좀 당겼는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진 않고 0으로 유지되면서
0까지만 거의 표시가 됩니다. 너무 세게 당기면 가끔 이렇게 0으로 살짝 내려오긴 하는데 어쨌든 수치, 이 프레셔 웨이폼은 양압 환기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양수만 표시된다는 점, 양의 숫자만 표시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번 사진에서는요, 웨이폼의 속도를 좀 바꿔봤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20mm per sec로 표시가 되었을 텐데, 지금은 10으로, 20mm per sec에서 10으로 바꿨고요. 10으로 바꾸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화면에 더 많은 이제 브레이스가 표시가 되겠죠.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는 타사 장비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 값이 10mm per sec인 많은데 거기에 이제 적응되신 분들은 이렇게 웨이폼 속도를 줄여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거 같은 그림은 이제 5로 속도를 5mm per sec로 바꿔서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다음 사진은요, 이제 SIMV 볼륨 컨트롤 플러스 프레셔 서포팅인데요. 이렇게 SIMV 레이트가 8로 되어 있으면 강제호흡, 요런 강제호흡이 1분당 8번이 들어가고요. 그 강제호흡 외에 나머지 시간 동안 프레셔 서포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프레셔 서포트 방식의 웨이브가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RR이 31인데요. 31에서 8 빼면은 23인가요? 23만큼의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보시면은 SIMV는 이제 Synchronized Intermittent Mandatory Ventilation이잖아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IMV가 간헐적으로 인공호흡을 주는데 간헐적으로 이제 컨트롤 브레스를 주는데 S가 싱크로나이즈드입니다. 가능하면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컨트롤이든 서포트 브레스든 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자발호흡 이 서포트 브레스, 프레셔 서포트는 당연히 자발호흡이 있을 때 들어갈 텐데 이 컨트롤 브레스가 가끔 8번 들어가는데 컨트롤 브레스도 여기 보시면은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자발호흡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이렇게 자발호흡이 있을 때 주게 되고 없으면 자발호흡이 있을 때까지 살짝 기다려 줍니다. 살짝 기다렸다가 그래도 없어 가지고 미니 볼륨 떨어지면 안 되니까 이제 강제호흡을 주긴 하는데요. 가능하면 환자의 자발호흡이 있을 때 주게 되는 현재 상황을 보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은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쪽이 지금 40이에요. 그래서 기침을 하는 모습인데요. 압력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환자가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해서 순간적으로 압력이 인공호흡기 압력과 환자 기침의 압력이 만나게 되면은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어퍼 리밋을 치게 되죠. 40으로 설정, 이쪽이 40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 40에 리밋을 치면은 순간적으로 압력과 플로우를 다 빼줍니다. 왜냐하면은 압력, 그만큼의 압력이 높아지면은 환자 폐에 데미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빼버립니다. 빼버리기 때문에 볼륨도 들어가지는 않게 되죠. 볼륨도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든 환자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순간적으로 플로우와 프레셔를 다 뺀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이제 보시면은 약간은 이제 파이팅이 살짝 있습니다. 살짝의 파이팅이 있고 살짝의 재채기 혹은 파이팅 혹은 흡기가 진행되는데 환자가 뭐 말을 하려고 한다거나 뭐 재채기를 하거나 뭐 약간 이번 경우 약한 경우겠죠. 혹은 이제 호기를 하려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압력과 압력이 만나서 이렇게 튀어나오는 현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튀어나온다고 무조건 다 아까처럼 다 빼져버리면 타이다 볼륨이 안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추가되는 압력만큼만 빼져버리는 거예요. 빼져가지고 타이다 볼륨은 계속 나오게 하지만 이제 혹시나 추가적인 프레셔를 폐 데미지를 입을까봐 이런 식으로 레귤레이팅을 해줍니다. 그런 역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다음 사진은 지금 프레셔 컨트롤이지만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프레셔 서포트에서 거의 많이 발생하고요. 이렇게 흡기가 들어가잖아요. 흡기가 들어가고 있는데 환자가 호기를 하고 싶습니다. 호기를 하고 싶으면은 호기를 하게 되면 흡기 마지막에 호기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압력이 솟아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한 번만 일회성이면은 상관없지만 계속해서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높아지게 되면은 환자는 흡기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흡기 시간은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고 환자는 이 시점에서 호기를 빨리 해버리고 싶은 거죠. 빨리 압력도 빼주고 여기서 호기로 딱 전환을 해줘야지 환자는 편하게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웨이폼을 보시면은 사이클 오프나 현재 다른 용어로는 엔드 인스피레이션을 조절해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호흡기를 전환해 줄 수 있으면 환자는 좀 더 보다 편하게 숨을 쉴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살짝 끝부분이 튀어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사진 같은 경우는요. RR이 지금 33인데 거의 한 4,50회로 높아진 사진입니다. 아까 이 하나의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흡기가 진행되고 호기가 진행되다가 호기가 사실은 이제 이렇게 쭉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까지 빠지기 전에 여기서 이미 흡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만큼 제가 색질 칠한 만큼의 CO2가 빠지지 않고 흡기가 진행되고요. 마찬가지로 다음에도 여기서 사실 이만큼 쭉 가져야 되는데 여기서 흡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요 색깔 칠한 만큼의 CO2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요걸 이제 어떻게 또 확인하실 수 있냐면 요 모니터링 되는 페이지를 두 번째 페이지 눌러가지고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은 나머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VE라는 게 있습니다. VE. 요 V에서 점 찍힌 게 flow예요. flow. 그래서 flow EE인데 EE가 end expiratory flow입니다. 즉, 마지막 호기의 마지막 플로우예요. 그래서 아까도 호기의 마지막엔 항상 이렇게 0이 유지되다가 들어와야지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호기 마지막에 0이 아닌 상태에서 흡기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호기 마지막에 플로우가 이제 속도가 0이 아니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숫자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0이 아니면 항상 문제가 있고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계산값으로 오토핍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토핍을 찾을 때도 오토핍도 계산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수치가 계속해서 상승되어 있으면 오토핍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토핍이 있으면 이렇게 CO2가 이렇게 차게 되고 결국 ABJ 결과에 CO2가 이제 리텐션 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환자 RR이 이제 특히 프레셔 서포트 모드에서 RR이 막 높아지는데 이런 식으로 호기가 제대로 끝나지 않고 빠르게 이렇게 흡기가 진행되는 경우에 이제 CO2가 찰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사이클이 끝나기 전에 혹시 다음 사이클이 시작되는지 않는지를 모니터링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똑같은 사진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이제 프레셔 서포트에서 이 프레셔 서포트 어바브 PB라는 수치를 0으로 만들게 되면은 프레셔 서포트가 더 이상 아니고요. 이 CPAP 모드가 됩니다. CPAP은 컨티뉴어스하게 핍만 유지하는 거죠. 핍만 유지하고 환자 자발 호흡을 하게끔 하는데요. 사실상 이제 환자가 음압 호흡을 하게 됩니다. 자기네 이제 폐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음압 호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 이 웨이브가 바뀝니다. 프레셔 웨이브폼이 바뀌어요. 그래서 환자가 여기서 호흡이 끝났습니다. 호흡이 끝났고 환자가 숨을 쉬려고 하면 살짝 음압이 만들어집니다. 살짝 음압이 만들어지고 이제 핍을 유지하다가 이렇게 호기를 할 때 환자가 후 내뱉게 되면서 압력이 튀어 오르면서 이렇게 웨이브폼이 그려지는 거고요. 다시 요걸 보겠습니다. 여기가 잘 나왔는데 환자가 자기 흉강에 음압을 만들어서 호흡을 시작하고요. 호흡을 시작한 이후에는 핍을 오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일정한 핍을 유지해 줍니다. 그러다가 환자가 호흡을 시작하면은 후 불게 되면 그 핍과 환자의 호흡이 만나가지고 파이팅 되는 파이팅처럼 이렇게 쏟아오르게 되는데요. 파이팅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호기로 전환이 되는 거죠. 호기로 전환되면서 피크 프레셔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됩니다.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고 하다 볼륨은 환자가 이제 뱉고 이제 마시고 내뱉는 만큼 나오게 되는 CPAP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건데요.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 플로우가 쭉 안 빠지고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프레셔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빠지게 됩니다. COPD 환자고요. COPD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호기로 전환됐다가 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보통 이런 식으로 다음 흡기가 시작되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보통 이렇게 되니까 이만큼의 여기서 이만큼 이 높이만큼의 CO2가 계속해서 착 안 빠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 COPD나 뭐 에즈마 심하신 분들 어쨌든 obstructive disease 있으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제 플로우랑
조금 다르죠? 보통 이제 플로우가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이렇게 많은 플로우가 생기면서 타이달 볼륨도 충분히 들어갔다가 나와줘야 되는데, 일단 똑같은 압력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플로우의 변화가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플로우가 0인 시간이 많고요. 요 같은 경우는 폐가 굉장히 딱딱하거나 이제 ARDS 환자 같은 경우에 압력을 이제 25, 피크 프레셔가 25인데도 불구하고 타이달 볼륨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폐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보통 폐가 굉장히 이제 섬유화가 많이 됐거나 ARDS 환자 이제 리스트럭티브 디지즈 굉장히 폐의 탄력이 이제 폐가 굉장히 딱딱하신 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조금 그 웨이폼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좀 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럭을 빼고 아예 테스트럭 앞에 YPS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았는데 어쨌든 플로우 변화는 있네요. 왜냐하면 그 서킷에 어느 정도의 타이달 볼륨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의 플로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플로우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타이달도 거의 들어가지가 않아요. 거의 들어가지 않고 0을 계속 유지하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제 ET튜브가 막혔거나 ET튜브가 완전 막혔거나 ET튜브를 굉장히 강하게 깨물었거나 그런 경우일 때 발생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사진이 뭐 ARDS 환자일 경우도 있지만 환자가 ET튜브를 굉장히 깨물었거나 그럴 경우에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표시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시면은 핸들링 하시는 데 도움 되시겠죠. 그래서 요 같은 경우는 비교 사진인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잘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거의 플로우가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은 뭔가 막혔거나 굉장히 좁아졌거나 대부분 이제 막혔을 때 이렇게 좁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COPD처럼 굉장히 이제 이쪽에 압력도 그렇고 플로우도 잘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잘 빠지지 않는 상황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빠지긴 빠지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워버렸네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통 이렇게 빠져가지고 다 빠지지 않고 다음 흡기가 이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사이클이 잘 이제 끝나야 되기 때문에 아이 레이쇼를 좀 조절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아니면 프레셔를 좀 낮춰가지고 타이달 볼륨이나 프레셔를 좀 낮춰가지고 들어가는 걸 좀 낮게 해주면 이제 그만큼 좀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양이 별로 없을 만큼 나올 수 있으니까 쌓이는 것도 좀 덜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RR도 좀 줄여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RR을 줄여주시거나 압력을 좀 낮춰주시거나 타이달 볼륨을 좀 낮춰주시거나 아니면 E 레이쇼, 아이가 아니라 E 레이쇼를 좀 더 줄여가지고 뭐 현재 기본적으로 1:1로 되어 있는 것을 뭐 1:2.5나 1:3 정도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타임을 확보해 주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그 CO2를 빼주는 게 내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지 해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환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루프를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루프를 간단하게만 보여드릴게요. 자,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올 때, 환자에게 타이달 볼륨이 잘 나올 때, 자, 이 레퍼런스 키를 통해서 레퍼런스는 회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회색으로 이렇게 타이달 볼륨이 나오는 환자가 갑자기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오면서 보시면은 가로가 프레셔고, 세로가 볼륨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프레셔가 들어가는데 볼륨이 이만큼 나오다가 요밖에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은 이제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데 보통 시크리션 찼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루프를 통해서 전과 현재가 어떤 식으로 달라지는지를 좀 더 쉽게 비교하실 수가 있고요. 플로우 볼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들어가던 볼륨이 이만큼으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아진 이유는 네블라이저 했더니 효과가 있는 경우 아니면 시크레이션 했거나 어떤 조치를 취했는데 효과가 있는 경우에 똑같은 프레셔에서 요 정도 들어가던 볼륨이 더 많이 들어가는 효과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특히 네블라이저 했을 때 요 차이만큼이 통해서 네블라이저가 얼만큼 이제 효과가 있나를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까지 하고 요 루프도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할 때 조금 더 플로우 볼륨 루프 같은 경우 그때 좀 더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넘어가고 요거 같은 경우도 넘어가겠습니다. COPD 있을 때 어쨌든 핍 유지가 잘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 좀 밑에까지 내려온다는 건데 넘어가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에 이제 환자 이 압력과 압력이 만나면 인공호흡기가 주는 압력이 있는데 환자가 내쉬는 압력과 만나가지고 이게 튀어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튀어나올 때 이게 이제 루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새 부리 모양처럼 새 부리 모양이라고 표현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는 경우에 좀 더 쉽게 이제 파이팅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에서도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 웨이브 폼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거 이제 프레셔 컨트롤이 아니고요. 프레셔 서포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은 사이클 오프나 엔드 인스프레션을 통해서 빨리 띠 시간에서 호기로 전환을 해주면 요런 파이팅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건 다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준비해서 요 웨이브폼 보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